예, 잘리는 줄 알았습니다. 예, 다행히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제 손이 안전하다는 것 인증샷 했고요. 예, 고로 저는 진실한 사람이다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딘의 성모 마리아 성당인데요. 자, 이 내부는 1123년 5월 6일 날 이 완공이 된 성당이에요. 원래는 782년에 예,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바닥 장식, 아름다운 치장이라는 뜻의 코스메딘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색깔 있는 돌들 대리석을 아름다운 문양으로 잘라서 맞춰놓은 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기둥들은 너무너무 특이한데요. 성경적인 교회의 그 기본 원칙을 따라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다 틀리죠. 그래서 이 세상에 유니크한 존재이지만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자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집을 이루는 겁니다. 바로 교회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거죠. 물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기둥 색상, 재질, 모양 모든 것이 다 틀리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의 입에서 진실 체크를 하시고요. 들어오시면 왼쪽 편 세례당 경당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발렌타인 성인을 위해서 드려진 경당입니다. 함에 머리 두개골이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분 시신은 로마에서 1시간 거리인 테르니 그분이 태어나신 곳이고 거기서 또 주교로 계셨던 분이죠. 5세기 기록에 의하면 발렌티노라는 분이 273년에 순교하신 분, 또 347년에 순교를 했다. 근데 순교 날짜는 다 2월 14일이거든요. 그래서 동일 인물일 텐데 기록이 약간 좀 틀립니다. 어쨌든 2월 14일 돌아가신 날 순교 날을 인나모라띠의 날,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 연인들의 축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발렌타인 주교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연인들의 수호성인이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신심이 좋고요. 또 겸손하신, 또 많은 기적을 행하던 분입니다. 특별히 사이가 좋지 않는 연인들을 화해를 잘 시키고요. 또 결혼으로 골인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남녀가 사랑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됐다는 걸까요? 좀 궁금하시죠? 로마 시대가 이제 200년대 뭐 말이든 아니면 300년 초든 간에 이 군사력이 많이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을 많이 징집을 해야 되는데 이 결혼을 한 남자들은 군대에서 면제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많은 연인들을 이렇게 결혼을 하게끔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잡아다가 그렇게 하지 말도록 고문도 하고 뭐 안 됐던 것 같아요. 밤에 몰래 데려다가 참수를 시킵니다. 아무래도 보는 눈이 두렵긴 했었나 봅니다. 496년 젤라시오 1세 교황분 때 로마의 고대 그 전통 축제를 용도 변경을 해서 기독교 축제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로 자그마치 152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축일입니다. 사랑은 참 영원하다고 그랬듯이 이 축일이 역사가 좀 깁니다. 원래 2월 13일에서 15일까지는
로마 시대 때부터요. 루페르칼리스라는 그 전통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과 또 야생 동물 또 농업에 관련된 신인 파우노 신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고 봄이 되면 죽음과 또 새로운 탄생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던 전통 축제였는데 특징은 파우노 신이 조금 이렇게 아주 성스러운 분이세요. 이게 네거티브한 성스러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이 그 염소와 강아지를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얼굴에 묻히기도 하고 가면을 쓰고요. 거의 반나체로 무리지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인들이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채찍으로 막 이렇게 등을 때려주거나 아니면 또 실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전통적인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496년에 와서 젤라시우스 1세 교황분이 그 날짜가 비슷하죠. 그래서 2월 14일을 지정을 해서 성스러운 전통 축제를 성스러운 종교적인 축일로 정하게 됩니다. 올해 발렌타인데이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쨌든 좋은 또 기억에 남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코바디스 가이드가 로마에 있는 발렌타인 성인의 유해가 있는 성당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영상 좋으셨던 분들 초콜릿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2월 15일이면 음력으로 1월 15일이니까 내 진짜 생일이네. 정월대보름. 지난번에 가짜 생일 때 축하를 다 받아서 이를 어쩌나 가장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고맙다고 낳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어머님께.